시원시원한 고음과 사랑스러운 비주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아리아나 그란데. 아리아나 하면 긴 머리카락을 타이트하게 묶은 포니테일이 떠오르는데요. 아리아나 그란데는 왜 항상 포니테일을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팜 헤레이시입니다. 아리아나 그란데는 포니테일의 여왕으로 불릴 정도로 무대와 방송, 사생활에서도 다양한 포니테일 스타일을 보여줬는데요. 사실 아리아나의 포니테일은 진짜 자신의 머리가 아니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2019년 발매된 곡 세븐링스에서 머리 마음에 들어? 엄마 고마워, 방금 샀어 라고 하며 포니테일이 자신의 머리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아리아나의 원래 머리는 자연 곱슬로 2019년 2월엔 어릴 적 사진을 올리며 솔직히 속눈썹이랑 포니테일이 없다면 여전히 내 모습 그대로야 라고 하기도 했고요. 올해 4월엔 익스텐션을 붙이지 않고 포니테일을 한 모습을 올려 가수 케이티 페리와 디즈니 스타 도브 카메론을 포함한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포니테일을 하기 시작한 것은 2014년으로 당시엔 왜 항상 똑같은 머리를 해 다양한 모습을 보고 싶어 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2014년 아리아나는 자신의 SNS에 포니테일을 고집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뮤지컬 배우로 활동을 시작한 아리아나 그란데는 2009년 빅토리어스에서 엉뚱하고 귀여운 캐릭터 캣 발렌타인 역할로 큰 인기를 얻었는데요. 그녀는 캣을 연기하기 위해 4년 동안 탈색과 염색을 반복하며 빨간 머리를 유지했다고 하네요. 사람들이 머리 때문에 나를 너무 힘들게 해서 모든 사람에게 전체 상황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캣을 연기하는 4년 동안 2주에 한 번씩 머리를 탈색하고 레드로 염색해야 했어요 라고 말한 아리아나 그란데는 반복되는 탈색에 머리가 완전히 상해버려 포니테일을 하고 머리를 붙이지 않으면 이상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가발 또한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하며 항상 같은 헤어스타일이 지겨워도 지금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고 이 머리가 가장 편하다고 설명한 다음 그러니까 제발 머리에 대해선 내버려 주세요. 아니면 그냥 나를 보지 마요. 결국엔 그냥 머리카락일 뿐이에요. 훨씬 더 중요한 일들이 있잖아요. 모두 사랑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머리가 상해서 시작하게 된 포니테일 스타일을 지금도 계속하는 이유는 그냥 포니테일이 좋아서라고 하는데요. 포니테일이 아리아나를 상징하는 하나의 시그니처로 자리 잡았고 그녀도 이 스타일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2018년 7월엔 어떤 네티즌이 난 포니테일이 지겨워 라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아리아나는 난 안 지겨운데? 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포니테일을 만들기 위해선 머리를 붙이거나 가발을 쓴다고 하는데 머리를 타이트하게 묶고 익스텐션을 붙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고통이 뒤따른다고 합니다. 머리를 꽉 묶었을 때 그 옆머리 당기는 느낌 다들 아시죠? 거기에 붙임머리 무게까지 생각한다면 얼마나 아플지 조금 상상이 되네요. 가수 카밀라 카베요는 2018년 11월 MTV 시상식에서 포니테일을 시도하고 아리아나에게 트윗을 하는데요. 처음으로 하이 포니테일을 했는데 진심 내 뇌를 잡아당기고 있어. 너무 아파. 넌 어떻게 하는 거야? 라는 카밀라에게 아리아나는 그녀의 시그니처 룩은 고통스럽다고 인정하며 나도 항상 아픔이 끊이지 않는데 전혀 신경 안 써 라고 대답했습니다. 시상식 중간에 카밀라는 결국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포니테일을 떼버렸다고 말했는데요. 아리아나는 오 정말 잘됐다 넌 아직 무언가를 느낀다니 좋겠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오랜 기간 포니테일을 해오면서 그녀는 이제 포니테일이 주는 통증에 무감각해진 것 같죠? 올해 레이디 가가와 같이 부른 노래 뮤직비디오에선 두 사람이 서로 헤어스타일을 바꿔 보는 이들을 즐겁게 하기도 했습니다. 1억 9,800만 명의 인스타 팔로워를 거느리며 노래뿐만 아니라 스타일까지 주목받는 아리아나 그란데. 앞으로도 그녀의 포니테일은 계속될까요? 매력적인 음색을 가진 아리아나의 활동을 기대하며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사랑해요.